오늘은 대명사에서 부정대명사 쪽 들어갈 차례 아닌가? 교재표 보자. 300페이지? 300. 됐어?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자. 우선 문법. 대명사 정의를 우선 마치자. 근데 대명사가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관계대명사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 2시간, 1시간. 그리고 오후에 독해. 됐어? 오늘 독해는 주어진 걸로 없게 계속 할 차례지.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선생님이 오늘 독해는 끝나고 나면 숙제를 좀 낼게.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줄 테니까 찾아와서 다음 시간까지 좀 같이 더 연장을 하는 걸로.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자. 자, 그러면 오늘은 대명사 편에서 부정대명사.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명사 배운 것 중에서 앞에 좀 봐봐, 다시. 인칭 대명사 배웠었지? 그제 다시 앞에 펴봐봐. 290페이지? 근데 인칭 대명사는 이제 사람을 표시하는 대명사들이 있지, 그제? 단복수. 씀이 받아주는 명사가 어느 건지 잘 보라 그랬지, 그치? 인칭 대명사 문제는, 그런 문제가 제일 많아. 왜 그러냐면, 먼저 해석과 연관이 있잖아. 뭐, 대의를 줄쳤는데, 앞에 대의라는 대명사가 단수명사를 받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is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판단은,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단복수 받는 거,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격은 요즘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역할을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이제, 재계대명사는 문제가 돼, 응? 자, 뒤집어 한번 넘겨봐. 이제 재계대명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지, 뭐. 주어랑 목적어가 일치할 때, 그때 재계대명사를 써라. 그거 아니면 재계대명사 쓸 일 없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재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주어랑 일치해 있나 봐. 그게 재계적인 용법이라 되지 않았어? 뭐 강조적인 용법 이런 건 거의 안 쓰고. 그 첫 번째 예문 좀 봐봐. 사람들은 자신을 알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해서 원셀프의 재계대명사 이렇게 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어 원하고 원셀프가 일치되어 있지 않아? 292페이지. 그래서 재계대명사가 이렇게 쓰이면 주어랑 일치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라 그랬어. 근데 그러는 중간에 그 관용적인 표현은 문장 해석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치? 여러분 이제 그거는 의미적으로 좀 챙겨놓고. 자, of itself가 뭐라고? 저절로. beside oneself는 미친. in spite of oneself는 무의식적으로. between ourselves는 비밀로. come to oneself는 의식을 차리다. 요거 중심으로 재계대명사는 기억하면 돼. 자. 뒷장 넘기자.
294페이지를 펴면 이제 지시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어? 대명사 중에서 딱 집어주는 대명사 다섯 개 불러봐. 뭐, it, this, that, such, so. 요 다섯 개. it은 특히 언제 쓴다 그랬어? 뭐, 비인칭 주어로 it은 쓴다 그랬지 않았어? 날씨, 거리, 계절, 명한. 주어는 무조건 it. 또. 뭐, 가주어, 진주어 용법, 가목적어, 진목적어 용법을. 근데 거기서는 진목적어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가짜 목적어 이트 쓰고 넘어가는 고모수, 그치? 곧 이트 동그라미 칠하리지 않았어? 오른쪽 와다. 이리스트의 강조 용법은 뭐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리스트 사이에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대띠아로. 근데 물론 부정문이면 낫과 같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는 앞에 강조되는 부분이 사람이라면 후나 훔으로 바꿀 수 있고, 사물이라면 위치, 시간은 when, 장소는 where,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맞나?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명사가 반복이 돼. 사물에. 그러면 그 반복되는 명사를 네 가지가 대신할 수 있다 그랬지 않았어? 불특정할 때는 뭘로 대신해? 원. 특정적일 때는 it. 반복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전치사 구가 있으면 that. 도주면 도, 복수는 도우죠. 그치? 반복 명사 앞에 as가 있으면 such로. 요거 눈여겨보라 그랬어? 뭐, 너 책 한 권 있어? 있습니다. 이때 책 한 권은 불특정한 책이니까 yes, I have one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아? 너 그 책 있어? 특정한 책이니까 is로 받아야 되겠지 뭐. 그죠?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자, 그리고 자 this된 용법으로 가자. this는 단수, this는 복수, that은 단수, 도주는 복수. 그치? 근데 이 this된 용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뒷장 넘겨봐. 전자 후자의 표현. 디스텐 용법은 이 전자 후자를 집중적으로 물어. 서술을 쓰면 전자가 뭐예요? The first, 후자는 the second. 비교급을 쓰면 the former, the later. 그치? 근데 부정대명사에서 D1, D2가 있는데 이 D1의 의미가 하나잖아. 디아더는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디오는 전자를 가리킬지 후자를 가리킬지 몰라. 그치? 이거는 반드시 해석해서 결정해라 그랬어. 뭐 디오니 전자면 디아더는 후자겠고 디오니 후자면 디아더는 전자겠지. 그치? 문제 푼 거 기억나? 독서가 정신에 대한 관계는 운동이 신체에 대한 관계와 같습니다. 디원에 의해서 이 문제 기억나? 이때 디원은 후자였지. 물론 지시대명사를 쓰면 후자는 this, 전자는 that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서치나 소는 이건 이제 생활용어 같은 데서 잡아줄 거야. 여기서는 뭐 크게 의미 안 둬도 돼, 이 용법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가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이 됐던 부분이야. 자, 근데 부정대명사 가는데, 자, 머리 틀어봐봐. 뭐냐면, 저게 뭐야? 이제, 한 학생이 이제 합격 수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 글로. 응? 근데 카페 같은 데 이제 합격 수기를 이제 많이들 올려주지, 그지? 근데 나중에 그게 큰 도움이 돼, 얘들아. 카페나 학원을 하는데 합격 수기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지, 그지? 솔직한 얘기로 어때? 음료수 사오는 것보다 그게 더 도움이 돼. 응? 그거를 써주는 건 참 고마운 입장이야. 근데 그 내용은 왜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널리 알린다는 거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미 합격수기라는 게 넘치고도 넘치잖아. 주변에.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학생들한테 그 합격수기에 감동을 준다. 그런 건 없어.
근데 어떤 점이 고마운 거냐면 지금 우리들은 이 바운드리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침이 되잖아. 아, 이렇게 하면은 합격이 되는 가능 길이구나. 이걸 보여주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이제 고마워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여러모 같은 경우도 합격 수위 같은 경우는, 학원에 뭐 홈페이지도 있고 우리 카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읽어볼만 해. 그러면, 아, 이거 합격한 애들이 이렇게 해서 했구나라는 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엊그저께 이제 올라온 학생이 이제 썼어. 근데 그 학생은, 뭐야, 가정주부더라고. 근데 가정주부에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이제 도전을 한 거야. 참 어려웠겠지, 뭐 상황이.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합격을 한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영어에 대해서만 쓰면 잠깐 얘기를 해줄게. 무슨 얘기? 문법에 대한 얘기만 할게. 응? 이제 문법 시간이니까. 응? 그 표현을 썼더라고. 선생님, 너무나 공부하기 편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딱 제외시켜준다는 거야. 필요한 거 안 한 거를 정확하게 딱딱 제외시켜주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제외시킨다는 게 안 되잖아, 얘들아. 모르니까, 그치? 근데 쌤이 그걸 다 줄여주니까는, 저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니까, 그렇게 많은 문법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이 진짜 공부, 시험 보는데 되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 글을 올렸어.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이유가, 얘들아, 이거야. 여기 봐.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문법 묻는 거, 국어하고 똑같은 것 같아. 국어도 어법 문제 나오잖아. 근데 어때? 기본적인 것만 나오잖아. 영어도 그래. 영어는 특히 뭐하고 연관된 거? 해석과 연관되지 않은 문법은 안 물어봐. 물어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그치? 그래서, 근데 설령 그런 문제를 물어본다면 틀려도 돼. 문법, 해석과 연관이 없는 문법을 물었다. 근데 틀렸다. 합격에 영향 안 줘. 그래서, 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봐봐. 지금 쌤이 잠깐 저번 시간 한 거를 리마인드 해줬잖아.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배웠잖아. 근데 지금 리마인드 하는데 몇 시간, 몇 분 걸렸어? 10분도 안 걸리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라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가면, 여러분 이제 배우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배우지만은, 쌤이 이제 책 가져오라 그래서 책 하루에 이거 다 끝내줘 버리고 말지, 그치? 책 펴라. 응? 그래서 오늘 1권에서부터 2권까지 문법 정리 다 하자. 응? 그래서 두세 시간이면 한 권, 영어 문법 이 책 다 끝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을 가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선생님이 중간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팍팍 줄여나가고, 딱딱 집어줄 때마다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걸 가기 위한 과정인 거야.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듯이, 눈 감고 생각을 해봐. 어? 인칭대명사? 탐복수. 그 받아주는 명사 잘 해석해서 잘 결정해야 되겠네. 제기대명사. 주어랑 목적 일치할 때 사용이 되는 거네. 또 뭐 예를 들어서 제기대명사에서 관용적인 표현은 해석할 때 좀 중요한 몇 가지 있었잖아. Of itself, beside oneself, in spite of oneself, beside ourselves 이런 거. 그치? 그 의미 정도 챙겨주고. is은 뭐, 특히 뭐, 이세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리스테 강조용법하고, 머니떼 서치 비교, 그치? 요게 가장 포인트잖아. 그치 않아? 뭐, 지시대명사 디스데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전자, 후자. 후자, 전자. 이거 아니었어? 나머지는 뭐, 해석과 크게 뭐, 엮인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치? 의미들 필요는 없고. 어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란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오늘은 또 배워보자. 오늘은 이제 부정대명사를 배우는데, 배우는 시간은 좀 있을지 몰라도, 이제 나중에 기억하는 건 간단하게 해야 돼. 응? 자, 부정대명사는 뭐야? 부정이 뭐야? 안정해졌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대명사 중에서 안정해진 것들을 표시하는 게 있잖아. 원의 의미가 뭐지? 하나. 하나. 언어도. 아도. 응? so many. 뭐, 이더, 니더, 벌스, 뭐, 이런 것들은 우선 보여줄게. average. 이런 식의 대명사들을 부정대명사라고 그래. 부정대명사 범주는 요 정도 범주면 될 거야. 응? 요게 이제 부정대명사라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야. some을 예를 들어보면 some의 일부잖아. 우리 중에 일부는 누구야? 안정해져 있잖아. 그냥 일부라는 표시가 들어간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부정대명사로 범주에 놓아준 거야. 각자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보면서 얘기하자. 응? 자, 우선. 요 중에서 원의 부정대명사의 용법 얘기를 해보면 그냥 들어. 필요하지만 선생님이 딱 집어주는 건지 하나 또 기억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 문법 얘기할 때 용법이라는 표현은 항상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라 그랬어? 부정관사 용법, 명사 용법, 관계대명사 용법, 뭐예요? 언제 쓰는지를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용법, 언제 쓰는지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원의 용법은 원을 언제 쓰는지를 이제 배워보자는 거야. 응? 첫째. 우리가 문장에서 이제 일반인을 표시할 때, 나 여기서 일반인이라는 게 뭐지? 그냥 불특정한 다수를 얘기할 때 있잖아. 우리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은 그냥 총칭적으로 쓰는 거잖아. 그런 걸 이제 일반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 일반인을 표시할 때 원의 부정대명사를 써. 근데 원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 뭐 인칭대명사에서 we나 they 이런 것도 써. 또 명사 중에 people, 이 사람들 이런 명사도 쓰고. 그러니까 일반인 표시할 때 원의 부정대명사 하나 들어가는 거지, 그치? 여기 봐봐. 그냥 들어. obey는 복종하다지. 자, 선생님 물어볼게. 이때 원에 요 자리는 원래 무슨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 저때 원 자리는 그냥 일반인 얘기하는 거지 뭐, 그치? 맞나? 요렇게 쓰이는 게 이제 일반인으로 쓰이는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 자리 요런 거 써도 된다는 거지 뭐. 그래서 문장 중에서 원이 이렇게 보이면은 이 경우 수도 좀 참고해야 돼, 해석할 때는.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많이 쓰는 거야, 원을. 일반인으로 원의 부정대명사를 진짜 많이, 제일 많이 써. 응? 근데 문법적으로는 문제는 못 걸고. 응? 자, 이제 두 번째. 자, 머리 틀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얘기해봐. 명사가 반복이 돼. 근데 이 반복되는 명사가 불특정해. 그럼 뭘로 대신한다 그랬어? 원으로 대신한다 그랬지 않았어? 교재 봐봐. 교재? 300페이지 펴봐. 원의 용법. 동그라미 1번 들여다 봐봐. 첫 번째 예문 봐. 뭐 펜 하나 있어? 있어요. Yes, I have one. 그치? 이때 펜은 불특정한 펜은 그냥 하나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원으로 받아. is로 받으면 안 되지 뭐. 그치? 만약에 묻는 사람이 너 그 펜 있어? 그랬으면 is로 받아 했어야 되겠지. 그치? 그 예문 이해 돼?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밑에 예문도 봐봐. 너 책들 가지고 있어? 뭐, 나 책들 있어. 그치? 뭐, 약간의 낡은 책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책의 명사가 역시 반복이 되는 자리잖아. 원즈 자리에. 그치? 근데 이 책도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복수가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에 뭐 붙여놨어? S 붙여서 원즈 이렇게 쓴 거지. 그치? 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원에서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하나 챙길 거 얘기하자. 스미 또 하나 설명해 줄 게 있어. 그러니까 원이라는 부정대명사는 일반인 표시하고 반복되는 명사가 불특정할 때 원으로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쓴다는 거잖아. 맞아. 이거 말고는 원의 문법이 없어. 이게 다야.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 좀 해. 이해 좀 해야 돼. 명사 반복되는 거 불특정할 때 원으로 받는다 그랬잖아. 야, 근데 있잖아. 원은 부정대명사기 전에 의미가 뭐지? 하나 아니야? 하나. 수의 개념이야? 양의 개념이야? 그제? 근데 이 반복되는 명사가 양의 표현이야. 그러면 아무리 불특정한 반복되는 명사라도 원으로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양을 수가 대신할 수는 없잖니. 그래서 선생님 이제 주의 줄게. 들어봐. 명사가 반복이 되는데 불특정해. 근데 그 반복되는 명사가 양을 표시해. 그럼 원으로 어때? 받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이때는? 그냥 반복되는 명사를 생략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원으로 이렇게 대신하지 말고 그냥 반복되는 명사를 그냥 지워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자 머리 들어. 스미 또 이해시켜줄게. 봐봐. 아, I like better. 나 더 좋아합니다. 레드 와인을 뭐보다 화이트 와인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 여기 보자. 지금 베르덴에서 비교급을 가지고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뭐가 반복돼? 와인의 명사가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 와인은 정해진 건 아니잖아.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대표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 불특정한 걸 얘기한 거지? 저 레드와인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요 논리에 따르면 이걸 뭘로 대신했어야 되는 거야? 원으로 대신했어야지 맞잖아. 근데 문제가 뭐지? 여기까지 설명이 맞는데 문제가 와인의 명사는 수야 양이야? 양 아니야? 근데 원의 개념은 수의 개념이었잖아. 어때? 대신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화이트 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와인을 지워버려. 화이트만 써. 이렇게. 그래서 원의 부정대명사는 요 용법은 하나 기억을 해야 돼. 요건 많이 물어. 응, 교재 봐봐. 동그라미 2번 봐. 뭐라고 불렀어? 읽어. 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놓지 않았어? 동그라미 A번만 읽어봐. 불가산 명사 대신에 사용할 수 없다. 불가산 명사 줄치고 밑에다 양이라고 써놔. 왜 양의 명사는 원이 대신 못하는지 알겠지? 예문 봐. 읽어봐. 나는 레드 와인이 더 좋습니다. 화이트 와인보다. 근데 이 표현에서 화이트 원이라는 표현이 엑스피시된 이유 알겠어? 그 위에는 어떻게 해놨어, 선생님이? 그냥 와인을 날려버리는 식으로 해놨잖아. 이해되나? B, C는 지워버려. 이런 문법은 필요 없어. BC용법은 필요 없고 자 A번만 딱 기억해. 요때 원을 못 쓴다. 요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해됐어?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자. 뒷장 넘겨봐. 자, 문제를 확인해 줄게. 302페이지 펴봐. 4번 문제 봐봐. 3번 답 봐봐. 어때? 나는 그린티보다 레드티를 더 좋아합니다. 그치? 녹차보다 홍차가 더 좋습니다. 근데 얘들아, 그 그린 다음에 원의 부정대명사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이 원은 지금 두 가지 용법 중에 어떤 용법으로 쓰인 거야? 머리 들고. 원에 쓰이는 게 이렇게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 원은 이렇게 쓰인 거지. 그치? 뭐 대신하는 거야? T를 대신한 거 아니야? 근데 T는 수야 양이야. 양 아니야? 원 어때? 안 되지. 그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없애버려. 그린만 써. 뭐 섭섭하면 그린 T까지 다 써도 돼. 그냥 T를 반복시키든가 아니면 없애버리고 그린만 쓰든가. 이해되나? 그래서 부정대명사 원의 용법은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나?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앞으로 오자.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보자. 원의 용법은 선생님이 지우면서 다시 한번 볼게. 자, 머리 들고. 부정대명사에서 원은 처음에 언제 쓴다고? 일반인 표시할 때. 근데 여러분 독해에서는 이 경우로 더 많이 볼 거야. 응? 이 경우가 90%야. 독해는. 근데 이제 원이 일반인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명사 반복할 때 불특정한 걸 원으로 대신할 수 있잖아. 그치? 그때 뭐 주의해야 돼? 이 명사 반복되는 게 양 표시는 아닌가 꼭 들여다 봐야 돼. 응? 양이면 대신 못하는 거야. 응? 날려버리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언어도 용법도 얘기해 줄게. 자, 머리 들고. 다 있어. 필기하지만 듣기만 해. 두 번째 언어도의 용법 이렇게 얘기하자. 됐지? 이제 부정대명사에서 이제 두 번째로 언어더라는 이제 부정대명사 용법을 얘기해 보는 거야. 근데 얘는 우선 언어더라는 부정대명사 용법은 우선 세 가지 의미일 때 써. 첫째 뭐? 하나 더, 원모아. 요런 의미일 때 언어더 써. 또 different, 다른. 요런 의미일 때 써. 다른. 역시 also 의미일 때 써. 교재 봐봐. 그 동그라미 2번부터 내려가봐. 언어더라는 부정대명사의 용법은 첫 번째 다른, different thing 옆에다 써. 우리말로 써. 다른, 다른. 두 번째 one more, 한 번 더. 요런 의미일 때 또 쓰고. also, 역시. 요런 의미일 때 써. 자, 머리 들어. 자, 이제 그럼 선생님이 집어줄 게 두 개 있어. 들어봐. 여러분, 우리 평소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을 하는 상태에서, 그, 이제 내가 스카프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스카프의 컬러가 빨간색이야. 근데 다른 색깔을 보고 싶을 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점원한테 뭐라고 그래? Show me another color. 이렇게 쓰거든. 다른 컬러를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뭐, 아니면 Can I see another color? 이렇게도 표현을 쓰거든. 응? 또 아니면 그럴 때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때? 물 한 잔 더 주세요. 할 때? 물 한 잔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one more glass of water 이렇게 쓰긴 좀 그렇거든. 그치? Another cup of, another glass of water 이렇게 표현 많이 쓰거든. 한 번 더 이럴 때는. 그러니까 one more의 표현보다 another를 더 많이 써. 또 다른 의미일 때 different보다 another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근데 쓰면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뭐냐면 different도 다른이고 another도 다른 의미 있잖아. 근데 different는 내용적인 부분이 다를 때 쓰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응? 그 대신에 거칠게 드러날 때 다른은 언어대로 쓰는 게 맞아.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 이제 영어 회화나 생활 영어 배울 때 우리 평소에 이렇게 다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치? 뭐 다른 책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언어더 북이 아니라 디퍼런트 북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응? 근데 이제 드러나는 표현은 뭐 색깔에 이런 건 언어더 쓰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응? 그래서 언어더의 부정대명사는 우선 세 가지 이렇게 의미일 때 쓰는 거야. 그 역으로 얘기하면 머리 들고 역으로 얘기하면 문장 중에서 언어더를 이렇게 접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겠지 뭐. 근데 세 번째 경우는 드물어. 이 세 번째가 이렇게 쓰이는 언어더는 드물어.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로만 잘 생각해도 될 거야. 그래서 문장 중에서 이렇게 접하면 그렇게 의미 잡으면 돼. 자, 근데 이제 문법적인 얘기 이제 자 들어보자. 이런 언어더의 부정대명사의 이제 문법적인 요소는 이것만 보면 돼. 언어더의 부정대명사를 쪼개봐. on과 other.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죠? 아니, 그잖아.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죠? 근데 on은 뭐야? 부정관사잖아. 부정관사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 불특정한 하나. 아, 그잖아. 불특정한 하나. 응? 명사 앞에서는 원이라는 표현 안 쓰고 부정관사가 다 대신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아, 이게 하나의 의미니까 단수가 붙어야지. another 다음에 양의 명사 써머스. 수의 표현이 있는데. 이해돼?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써볼까? 머리 틀리고. 선생님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야. 좀 이따 문제라도 보여줄게. another 복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어때? 이 표현이 잘못된 거지. 왜? 그치? another라는 부정대명사의 언어의 부정관사로 이렇게 하나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뒤에 명사 이렇게 복수가 오는 건 안 되지. 그치? 어떻게 고쳤어야 돼? another, book.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선생님, 나는 복수 써야 되겠어. 책이 아니라 책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책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걸 고치기 싫으면? 여기 그냥 복수를 써야겠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부정관사 때문에 지금 단수를 썼던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지워버리면 되지 뭐. 아더 복수라고 쓰면 되지 뭐. 그러면 복수가 들어와도 되잖아. 언어더하고 아더의 차이점 알겠어? 언어더는 단수, 아더는 복수. 이 개념으로 잡아주는 거야. 이해돼? 자, 교재 봐봐. 교재. 동그라미 1번으로 올라가봐. 고기 줄 쳐봐. 언과 아더의 결합된 형태 줄 치고, 뒤에 단수 명사가 오면 불가산 명사는 사용할 수 없다. 알아들었나? 첫 번째는 왜 explicit 됐어? another type light 표현 왜 explicit 됐어? 그럼 언어도 다음에 타이프라이터스 복수가 붙는 건 안 되지. 단수로 고쳐야지. 그치? 타이프라이터스를 그냥 복수로 쓰고 싶으면 other typewriters 이렇게 되면 되지. 또 왜 explicit 됐어? 그치? 언어도 다음에 t가 단수로 양이 들어오는 건 안 되잖아. 그 예문에 explicit 된 거 다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머리 들자.
이제 언어대 부정대명사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이런 문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조심하란 얘기지, 그치? 만약에 독해서 보면 해석에 이거 주력하고 두 가지 의미로, 그치? 문법 문제에서 보면 요 점을 주의하고. 됐나?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관용적인 표현에서 하나만 더 챙겨야 돼. 자, 오른쪽으로. 스밀, 언어들을 이용한 관용적인 표현에서 쫙 묶어놓지 않았어? 첫 번째만 딱 줄쳐. 나머진 다 지워버려. 됐어. 에이, 나머진 됐어. 응? 첫 번째, 자, 줄치고. 자,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 Once and another의 표현이 뭐라고? 뭐뭐와 뭐뭐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치? 이거는 문제 해석할 때도 많이 보여. 다시. Once and another. 그치? 문제 해석해봐. 오는 소유하다니까.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잖아. 도서관을 소유하는 것과 또 to use는 사용하다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치? To own library가 원래 주어잖아. 근데 기니까 가짜죠. it 쓰고 뒤로 넘어온 거잖아. To use it도 원래 주어잖아. 그치? 부정사 주어 기니까 it 가져 쓰고 뒤로 넘어온 거지. 그치? 그래서 to own a library를 to use it을 먼저 주어로 해석해야지 얘들을. 그치? 다시 한번 해석해봐. 불러봐.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치? 해석 가능해? 밑에 거 다 지워버렸어? 지워버려. 아예 됐어. 필요 없어. 스미 책을 쓸 때 조금 더 팔아볼 욕심에, 그치? 몇 개 더 붙여놓은 것 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데 괜히 들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응? 자, 요 표현만 딱 기억하면 돼. 자, 이제 문제로 확인할 건데, 자, 확인하기 전에 여기 좀 보자. 자, 섬하고 정리하고 확인하자. 일단 문법 문제로 접근할게. 언어들을 부정대명사를 끼고 줄을 친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우선 요 의미인가를 먼저 판단해. 요 의미가 아닌데다 쓰면 안 맞는 거지. 요런 의미야. 그럼 어떤 부분을 봐? 요 부분을 보란 말이야. 됐어? 단수? 양은 안 된다. 그치? 그러면서 A와 B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가 뭐라? A, one thing and B, another. 이 관용적인 표현. 그치? 그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볼까? 뒷장 넘겨. 자, 2번 문제 좀 스미 풀어줄게. 자, 2번 가자. 네고시어블이 뭐지? 네고시에이트가 뭐야? 협상하다는 거 아니야? 우리 영화 제목도 있지 않냐? 네고시에이터. 그치? 협상가. 응? 인질을 이렇게 범인이 잡고 있을 때 들어가서 인질과 협상을 벌리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그치? 우리나라는 인질범이 잡고 있으면 전형적인 게 스피커폰 되고 부모님 불러다, 그지? 용서해준단다, 나와라, 그지?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잖아. 근데 외국은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범인과의 어떤, 그지? 심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또 이야기하면서, 그지? 협상을 벌이는 사람이야. 네고시어블은 협상할 수 있는 거야. 인스트루먼트는 뭐야? 도구지, 도구.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협상할 수 있는 도구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아? 서치해지는 예를 들어서 퍼스널 책은 뭐야? 개인 수표 아니야? 퍼스널이 개인이잖아. 책은 수표잖아. 일단
maybe 동사 두 줄 쳐봐. maybe. 자, 그것까지 해석 다시 해봐. 협상할 수 있는 도구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수표와 같은,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머리 들자. 숨하고 잠깐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자. 자, 들어봐. 저기, 여기다 있잖아. 이 생각을 잘해야 돼. 뭐냐면, 영어를 왜 배워? 그치? 봐봐. 아무리 시험이라도 기본은 있어. 영어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뭐지? 의사소통하는 거 아니야? 의사소통을 하는데 나랑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잖아.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이유 있나? 영어에 무슨 학문이 어디 있어, 그치? 영어는, 언어는 원래 도구야. 그래서 여기다 저거 있잖아. 원래 박사학위 중에서 이 어문계열 바탕에 박사는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특히 이제 박사학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보면은 뭐 영문학 박사 뭐 이런 식의 입교는 가능해. 학문이니까, 문학 쪽이니까. 근데 영어 어학자로서 박사 이런 건 없는 거야. 왜? 이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들어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겠어. 뭐냐면 어떤 표현을 이렇게 접하잖아. 그치? 그러면 순간 이게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내가 여러분 그 심정을 알거든. 순간 머리가 어때? 띵해지면서 이게 또 무슨 얘기야?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가? 아, 됐다. 그치? 됐네요. 그치? 이러면서 그냥 우기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발전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같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이거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영어가 많이 늘어. 근데 이거 자꾸만 그냥 무슨 얘기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식이 돼버리면 영어의 본질, 배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치? 그거는 우리가 비록 시험이지만 영어를 배우는 본질에 위반되는 행동이잖아. 그치?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단어 암기하는 것보다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 다시 읽어봐. 뭐야? 개인 수표들과 같은 협상할 수 있는 수단 도구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여기 보자. 선생님 이해시켜줄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생활의 어떤 방식과 외국의 미국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있어. 우리나라는 수표가 전부 다 어느 수표예요?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권이잖아. 그죠? 그래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개인 이제 수표를 가져왔어? 그럼 안 받으면 어때? 그거 법에 걸려야 되더라. 그거 받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권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이게 됐어. 근데 귀찮으니까 이제 그 물건 판 사람이 뭐래. 아, 안 받아요. 그치? 현찰 주세요. 다른 종이 현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응?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 법에 걸리는 거야. 그, 이 화폐 유통업의 그 법에 그 위반되는 사항이야. 근데 외국은 어떤 수표가 있니? 개인이 발행하는 개인 수표들이 있어. 가끔 여러분 영화 보면 쫙 수표장 꺼내놓고 지가 쫙 써가지고 어떡하니, 그치? 딱게 발행해주면서 지가 이렇게 찢어주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 개인 수표잖아. 근데 이 개인 수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수표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개인 수표는.
뭐 이거는 물건 파는 사람이 마음대로지 뭐, 그치? 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치? 못 믿어. 그러니까 안 받아, 이거는. 그치? 이게 가능해. 근데, 어, 받아줄게. 뭐, 그치? 행색 봐서 어떡하니? 뭐, 평소에 평판 봐서 뭐, 이거 갖고 뭐,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받아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받는 게 있거든. 그럼 이 수표는 어때? 서로 협상하고 타협해서 이루어지는 수단이잖아. 은행 수표는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이해됐어? 응, 읽어봐. 다시 읽어봐. 어, 개인 수표들과 같은 협상할 수 있는 도구들. 얘기됐어? 받을래, 안 받을래? 이게 서로 협상이 된다는 거지. 이것이 maybe, 트랜스퍼는 옮겨가다는 거지. 옮겨갈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To another people. 그치? 일단 여기는 다른 의미가 나오니까 another 쓴 건 맞지. 근데 왜 틀렸어? 그러지. 뒤 people의 명사가 복수잖아. S가 안 붙어도 걔는 사람들이라는 복수잖아. 단수를 썼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한 사람을 표시해주는 단수 명사가 뭐야? person. person 한 사람이잖아. 이건 한 사람을 표시해주는 단수 명사잖아. 고쳐? another people이 아니라 another person. 이렇게 썼어야지. 아니면 other people 이렇게 쓰든가. 그치? 얘기 됐나? 언어도 용법은 요거 조심해, 응? 요거 문장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뒤 맞아 해석해봐. 인돌스먼트는 배서하는 거지, 배서. 배서라는 게 뭔지 알지? 수표 뒤에다가 이름 적어주고 주민번호 주고 전화번호 적어주는 거 있잖아, 얘들아. 인돌스먼트, 그치? 그 단어는 좀 잘 알아야 돼. 생활용어에서도 많이 봐. 자, 또 한 번 하자. 뒷장만 옮겨봐. 어, 8번 문제 좀 한번 더 풀어볼까? 읽어봐.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A와 B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치? 맞나? 그러면 어떤 관용적인 표현 찾으면 돼? Once and another. 요 용법 찾으면 되잖아. 몇 번? 그렇지. 3번. 원싱 줄 치고 앤드 동그라미 쳐주고 뒤에 언어도 줄 치고 원싱 앤드 언어도. 그치? A와 B는 전혀 별개일 것입니다. 요 표현까지 기억해놔.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 이제 앞으로 오자.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용법 또 알려줄게. 301페이지 펴봐. 어, 언어도는 요거 확실히 이해됐어? 자, 머리 들어보자. 요거 지우면서 치면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자. 언어도라는 부정대명사 우선 어느 때 써? 하나 더? 다른. 요런 의미 때 쓰는 거야. 뭐지? 뒤에 오는 명사가 단수. 양의 명사 안 돼. 그지? 맞나? 관용적인 표현 하나 돼. A, once and B, another. A와 B는 전혀 별개일 것이다. 그치?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 박스 이제 들어가 보자. 어, 키포인트 박스 두 번째 셈이 뭐라고 해놨어? 어, 일정한 대상을 분류하는 방법. 이렇게 쓰면 이제 그림을 그려놨잖아. 그치? 그 당구장 표시해봐. 어, 그 일정한 대상 분류하는 거는 부정대명사에서 많이 문제가 된다. 그 해석과도 이건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그치? 우리 해석하다 보면 이거 많이 접하거든. 그래서 요 표현은 어, 독해할 때도 많이 접하는 거니까 좀 의미 있게 보고. 자, 근데 워낙 그림을 쓰면 잘 그려놔서. 자, 머리 뜯어. 자, 듣고 이해만 해. 또 문제 풀긴 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대상을 두 개 가지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떡. 대상이 세 개 이상일 때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는 뭐예요? 원.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디아다. 하나.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세 개 이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원.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봐봐. 여기는 두 개일 때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잖아. 근데 세 개 이상은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가 두 개 이상이니까 복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로 봤다, 이렇게. The others. 그치? 아? 에이, 들어봐.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개일 때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 근데 대상이 세 개 이상일 때 하나는 원, 나머지 몽창은 디아더. 나머지 몽창이 두 개 이상 남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게 있어. 봐라. 근데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를 하나, 나머지 이렇게도 묶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다 분리시킬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형제가 여섯 명인데 봐라 봐라 형제가 여섯 명인데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대구,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광주 다 흩어져 살 수 있잖아. 그럼 어떨까? 원, 다른 하나는 언어다. 그 다음부터는 서서 쓰면 돼. 어서도, 어플스 이래가면서 쓰고 마지막 거 되면 디아더 이렇게 쓰면 돼. 응? 뭐라고 다시 얘기해. 자, 머리 들고. 대상이 세 개 이상을 다 분리시켜보자. 하나, 원, 다른 하나, 언어도, 세 번째, 어서도, 네 번째, 어플스 마지막은 디아더. 딱 이렇게 빼면 돼.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자, 이제 변화 줄게. 여섯 명이 있어? 한 명은 서울에 살아. 두 번째 명은 광주에 살아. 나머지는 부산에 살아. 이 나머지 뭘로 받아야 돼? 디아더스로 받으면 되지 뭐. 이제부터 막 변화 주면 되지 뭐. 한번 또 해볼까? 머리 들어.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분리분리 시켜서 나머지 묶을 때 이렇게 묶어버리면 디아더스로 묶으면 되잖아. 이해돼? 그림 봐봐. 그림 봐. 스미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 대상 둘, 세 개에서 하나는 원, 나머지는 디아더스, 하나, 원, 어너더스, 더 마지막, 더 세븐스 디아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그림이? 근데 밑에 그림은 쉬워. 요번에는 이제 불특정한 다수가 있는 거야. 일분. 썸, 다른 일분. 아더, 또 다른 일부는 아더레스, 그치? 지금 아닌 사람들이 계속 바깥에 빠져 있잖아. 우리 중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썸. 농구 좋아하는 사람, 아더레스.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아더레스.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그치? 근데 밑에 마지막 그림입니다. 일부는 썸, 나머지 전체는 디아더스, 그치? 여기 빠진 사람이 없지. 우리 중에 남자, 썸, 여자, 디아더스, 그치? 이거 한번 섞어서 얘기해볼까? 선생님 섞어서 한번 또 얘기해볼게. 우리 중에 일부가 부산, 고향이 뭐? 썸. 또 다른 일부는 서울. 아더스, 그치? 또 다른 일부는 광주. 나머지는 인천. 디아더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막 응용을 하면 되는 거야. 응? 요 그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예문 좀 봐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예문 보자. 개 몇 마리야? 두 마리지. 한 마리는 뭐? 원, 나머지 한 마리, 디아더.
형제 몇 명이야? 네 명이지. 한 명은 어디? 서울. 나머지는 부산. 근데 세 번째는 네 명의 형제인데 한 명은 서울, 또 다른 한 명은 부산. 여기 남아 아닌 데가 있는 거지. 두 사람이 남아 있는 거지. 세 번째 표현은 그런 거 아니야? 네 번째는 많은 꽃이 있다. 어라러브야. 포가 아니라 어라러브죠. 어부. 이게 못하네. 어부 어부. 많은 꽃이 있는데 일부는 빨간색, 또 다른 일부는 하얀색. 그러면 some others를 썼다는 얘기는 빨간색, 하얀색이 아닌 게 있는 거지. 그치? 알아듣나? 마지막 예문은 많은 꽃이 있는데 일부는 레드색, 나머지는 화이트색이니까 이거는 빨간색, 하얀색이 전부인 거지. 해석할 때 되게 의미 있어. 여기 잠깐 여기 봐. 야, 우리 독해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 에이, 머리 들어. 우리 중에 일부가 말했습니다. Others. 자,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여기 안 속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또 다른 일부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란 얘기지. 이게 만약에 전체적인 얘기였으면 여기가 뭘로 들어왔어야 돼? 뒤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겠지. 해석할 때 의미 있어. 해석할 때 이게 이 생각들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거겠구나. 이 느낌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해돼? 의미 있어? 자, 문제를 풀어줄게. 자, 뒷전만 대고. 요 문제를 서마 우선 좀 풀어보고 얘기하자. 5번 문제 봐봐. 테이크 더 케이스니까 케이스는 경우를 해보자는 거 아니야? 몇 사람? 두 사람. 후 동그라미 쳐봐. 어떤 두 사람? 풋볼 게임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치? 원 퍼슨 줄 쳐봐. 한 사람이 원 퍼슨. 그치? 그럼 가로는 뭐야? 앞에 대상이 두 사람이잖아. 한 사람이 원 퍼슨으로 받았잖아. 그럼 나머지는 뭘로 받아야 돼? 디아더로 받아야지 뭐. 아니 여기 봐봐. 앞에가 두 사람이 스포츠 풋볼 게임을 보고 있다 그랬잖아. 한 사람은 원 퍼슨 받았잖아. 나머지 한 사람 디아더로 받으면 되지. 오케이. 몇 번이다? 3번. 이 문장만 됐다 길었지 문제는 되게 억수로 쉬웠던 게야. 자, 뒷장 또 넘겨봐. 또 보여줄게. 어디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응용된 문제를 선생님이 또 봐줄 거야. 저기 문제 한번 보자. 312페이지 펴봐. 4번 문제 보자. 312페이지 4번 문제. 올도 접속사 아니야? 동그라미 딱 치고. 올도가 접속사인지 몰랐어요. 지금부터 알아. 무슨 의미야? 도랑 같아. 일지라도 양보 표시야. 줄리 아담스가 워즈 동사 두 줄 쳤습니다. 토탈리 얼머스는 거의 전적으로. 네프는 뭐야? 귀머거리지 뭐. In one ear, 한쪽 귀가, 그치? 또, 핸드 동그라미 쳐주고, 헤드 동사 두 줄 가졌습니다. weak hearing은 약한 청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귀는, 그치? 콤마 끊어버려. 야, 근데 다른 기라는 표현을 언어들을 썼잖아. 머리 들어봐. 귀 몇 개야? 두 개 아니야? 그치? 그럼 하나는 나머지는 뭘로 받았어야 돼? 디아더로 받았어야 돼.
만약 지금대로라면 얘들아 머리 들자. 지금대로 원어대로 받았으면 귀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 이상 되는 거야. 하나 언어도 이렇게 받아버리면 아닌 것도 있잖아 뒤쪽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몇 번 답? 3번 답이 돼야지. 언어도가 아니라 디아도 이렇게 받았어요, 되겠지? 그까지 해석해봐. 맞아, 해석하자. 불러. 아, 줄리아 아담스가 전적으로 한쪽 귀는 귀머거리야, 그지? 그리고 또 나머지 한쪽 귀는 약한 청각을 가졌어, 그지? 그랬을지라도 됐나? 그녀는 오버캠 동사 두 줄, 이겨내다 극복하다 이 동사지? 하드십은 고난이나 역경이야. 엔더 동그라미 쳐주고, 그리고 비케임 동사 두 줄 되었습니다. 핸드십이 아니라 하드십이지. 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뭐 핸드캡으로 돼 있구나. 핸드캡 맞아 그대로, 그지? 핸드캡은 핸드캡을 이겨냈습니다. 엔더 동그라미 쳤지. 비컴 동사 두 줄, 그리고 되었습니다.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리나운드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리나운드라는 단어는 평소에도 참 많이 쓰는데, 리나운, 그치?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거야. 해석됐어? 이 전체적인 문장 몇 개짜리니? 네 개지, 네 개. 그럼 동사가 네 개가 줄쳐져 있지 않니? 뭐뭐? was, had, overcame, become. 접속사는 동그라미 세 개가, 네 개가 쳐져 있지, 세 개가 쳐져 있지 않아? 뭐? old, and, and. 그치? 접속사는 세 개가 딱 동그라미 쳐져 있지, 그치?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좀 하나 풀자. 자, 교재 앞으로 와봐. 아, 302페이지에 3번 문제입니다. 302페이지에 3번 문제 하나 풀고 잠깐 또 쉬었다 하자. 가자. One theater of the secretaries는 비서들이지. Have to attend 동사 두 줄 쭉 쳐봐. 참석하다가 attend가 동사인데 have부터는 조동사로서 하여야 된다 의미를 붙인 거지. 근데 앞에 좀 봐봐. 어떤 표현 썼니? one or the other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니? 그치? 머리 들어봐. 그럼 비서가 지금 몇 명이라는 거야? 두 명. 근데 or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불러봐. 자, 여기 머리 들어봐. 원, 오와, 디아더니까 비서는 일단 두 명이겠지. 두 명의 비서 중에서 한 명 또는 다른 한 명이 참석해야 된다야. 몇 명 가는 거야? 한 명 가는 거지. 한 명 가는 거 맞지? 그럼 무슨 수로 받았어야 돼? 단수. 해부가 아니라 해즈. 단수로 받아야지. 해부는 복수잖아. 에이, 수일치 할 때 했잖아. 해브는 복수잖아, 그치? 해즈가 단수잖아. 왜 이거 단수로 받아야 되는지 알겠어? 이 문제가 여기 봐라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일정한 대상 분류에서 제일 어렵게 냈던 문제가 그 문제 같아. 응? 나머지는 그림 보고 쭉쭉 따라가면 되는데 그건 좀 생각 좀 약간 해야 되지, 그치? 왜 단수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뒷장 넘겨보자. 이제 305페이지에 so many 용법 every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건 잠깐 쉬었다가 선마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긴 보충할 게 좀 중요한 게 있어. 해석과 연관되어 있는 거. 응? 먼저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선마 또 설명해 줄게. 응? 자, 잠깐 쉬었다 하자.